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는데요. 오늘 떠도는 의견은 기사인데요. 기사하고 댓글을 같이 묶어서 이걸 떠돌고 있는데요. 제목이요. 이재명 여당 사기 집단 비판에 한동훈 자기 얘기하는 듯. 이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구리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취재한 겁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을 사기 집단이라고 비판 하는데 대해 자기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구리 전통시장을 방문한 뒤 이 대표가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최근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선거제 관련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는 질문에는 그당 대표하기 참 좋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구리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서민 가게에 직결되는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여기 오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러 왔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고 지지받고 싶다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전통시장 같은 곳을 자주 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상품권 액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흡하겠지만 저희가 차분히 그 공약을 설명드리고 여기 계시는 서민분들 그리고 상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구리 전통시장을 1시간가량 돌면서 상인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대화를 나눴다. 자, 이런 이제 기사가 떠돌고 있는데요. 여기서 댓글도 같이 분이 붙여주었는데요. 일단 그것도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분은요.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은 개나 줘버린 사기꾼 놈이 누구더러 사기 집단이래냐. 정신 나간 놈인 듯. 그 다음 분은 찌재명이는 철면피. 빨리 대표나 국회의원에서 국민들이 끌어내자. 그 다음은 이놈 찌빼마. 사기꾼 하면 너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뭔 헛소리냐. 그 다음 분은 원래 도둑놈 눈에는 모두 도둑으로 보이는 법. 그 다음 분은 뻔뻔으로 똘똘 뭉친 민주대표 대통 후보 대한민국 앞날이 무겁다. 그 다음 뭐 더 보기에 뭐 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만 읽었죠. 아 이게 왜 SNS에 이 기사가 떠도냐면요. 사기꾼이 여당을 사기 집단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떠도는 겁니다. 그 댓글들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바로 받아쳤죠. 자기 얘기하는 듯.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데는 탁월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공격하는 그 포인트를 잘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받아치는데 야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은 역대에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팍팍 돌아가요. 그냥 이쪽에서 지금 바로 빡! 순발력이 유효타예요. 그것도 다. 이런 면에는 아주 뻔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구리전통시장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저 젊은 친구들한테 호떡을 사주네요. 야 이런 것도 참 좋다. 보통 이제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면 뭐 떡볶이 먹고 호떡 먹고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젊은 애들한테 사주는 거예요. 야 호떡 너 먹을래? 호떡 사실 호떡 뭐 비싸봐야 얼마예요. 싸잖아요 이거. 싼데 100명한테 뿌려봐야 이거 뭐 얼마 돼요? 이 정치 자금으로 보면은 그냥 호떡을 쫙쫙 사주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다.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네, 구리 전통시장 방문했는데 여기 지금 이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네. 이야 이 앞에 보니까 환경부 단장 얼굴도 보이네. 저 유튜브 또 취재 나가셨네. 이야 시장에 저도 이거 응원하러 시장에 가봤거든요. 이렇게 모이기 힘듭니다. 이거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시장에 한꺼번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몰렸습니다. 아 이건 한동훈의 인기를 실감하는 건데 이재명이 구리시장 가도 구리가 그 뭐 좌파가 약간 우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재명이 가도 이렇게 안 모여요. 절대. 야, 앞에 조금 몇십 명 이렇게 오겠지만 저 뒤에까지 꽉 그냥 인산 이내로 그냥 멀리서라도 한동훈 위원장 얼굴 한번 보려고. 대단하네요 인기가. 그리고 이재명의 그 말도 안 되는 사기 여당을 팀당을 사기 집단이라고 공격하는 데 대해서 바로 자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네, 비판. 이런 거 아주 잘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조금 부탁을 드리자면 정상적으로만 싸워주면 백전백승이죠. 왜냐하면 저쪽은 이미 명분이 없는 놈 아니에요. 사기꾼이 남들더러 사기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맥히겠습니까? 그 개딸들. 호남이 지금 갈라지고 있어요. 갈라지고 있어요. 이낙연 쪽으로도 좀 오고. 그러니까 그 이 찌째명 그 개딸들이거든요. 점점 이 포위될 겁니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뭐 2등으로 나오고 1등이 아직까지도 이재명으로 나오는데 여론조사는 또 숫자를 잘못 얘기하면 또 선거기간에 안 되니까 아까 제가 뽕평해서 했습니다. 그 여론조사 가지고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1등이 이재명이라고 아직도 나오는데 이거에는 그렇게 급할 마음 급하게 먹을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그네들의 여론조사고 저만 해도 여론 응답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신경 쓸 거 없고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말싸움 잘해요. 왜냐면 임기응변 탁월해요. 머리 비상하시고. 근데 이 공천이잖아요. 자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진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싸울 사람들. 이 말싸움은 한동훈이 일당 100이에요. 일당 300. 그래, 300부자. 일당 300이면 더 말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소신 있게 일생을 살아온 자유주의 투사들. 진짜 행동으로 싸운 사람. 말싸움도 좋지만 행동으로 싸운 사람. 실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왔다 갔다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는 빈경유리 같은 사람은 하나로 족합니다. 비대위원회에서는 빨리 잘라야 되고 거저 정청래 잡으러 가니까 좋아. 거기까지는 오케이. 제2, 제3의 김경률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총선에서 뭐 간신히 이길지는 몰라요. 그렇게 해놓고. 이길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진짜 전쟁에서 무기력합니다. 지금 국힘매들 무기력하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보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도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하고 좀 친하다고. 아, 저거 좌파에서 왔는데 뭐 김경률이 같은 사람. 우파의 지지는 뭐 우리가 가둬놨고 가둔 양식장이니까 저 중도라든가 좌파에서 좀 어떻게 중도 성향을 가져오려면 좌파에서 온 사람이 유리하겠다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사람 여러 사람을 배치하면은 총선에 큰일 납니다. 이기지도 못하지만 설령 이겼다 하더라도 국회에 들어가서 칩니다. 국회에 들어가서 이길 선수를 뽑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살랑살랑 돼가지고선 뽑아놓고 국회에 들어가면은 수탁하면 배신하는 놈들 절대 안 됩니다. 이준석한테 당하고 유승민한테 당하는데 또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유승민은 거들떠보지도 마시고요. 그다음 좌파에서 온 놈들 거들떠보지 마시고요. 다른 미래당 갔다 온 놈들이요. 그놈들도 안 됩니다. 그것도 거들떠보지 마시고요. 핵심 찐우파들을 잘 골라서 공천하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숨 건 애들 이런 사람들을 뽑으세요. 아, 그러면 윤석열 팀으로만 하면 내가 하기 다음 대권 내려보는데 나를 위해서 좀 하기 대권 구도갈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 뽑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한동훈이 있는 거지. 윤석열 정부가 미리 꼬꾸라지면 한동훈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꼬꾸라진 다음에 그 다음 바톤 김무성이 이어받았습니까? 유승민이 이어받았습니까? 권성동이 이어받았습니까? 누가 이어받았어요? 문재인이 이어받았잖아요. 윤석열 꼬꾸라지면요. 한동훈이 안 된다니까 대통령이. 이재명이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전사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좀 많이 반영하시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싸운 투사들로 배치하시면 그리고 말싸움은 한동훈 일당 300인데 뭐 거모의 필요 있어요. 행동으로 싸울 사람. 진짜 투사. 찐 투사. 이것만 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우파들이 약간 그 지금 요즘에 최근에 김경률 때문에 사건 때문에 마리 앙투아네트 사건 때문에 약간 한동훈 위원장한테 실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의심자랑하면서 윤석열과 따로 국박하는 거 아니야? 좀 위험한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로 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동훈 신드롬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려면 본인 자신이 배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 윤석열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앞장서야 돼요. 그 다음에 임기 말에 임기 뭐 4년 넘어서 그 다음에 한동훈 사람으로 그때부터 포진해도 짜나요. 지금 미리 한동훈 사람으로 꽂으려고 그러면요. 역효과 납니다. 본인도 망하고 국힘 총선도 망하고 총선 후에 국회에서도 망해요. 본인의 욕심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 다음에 한동훈 부탁드립니다. 투사. 윤석열 정부를 위한 투사.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눈을 좀 쭉 이렇게. 그리고 광화문 세력과 어떤 식으로 연대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모든 길은 부정선거망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은데. 그러면은 윤석열에 이어서 한동훈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서부터 욕심을 낸다. 북솟고 발디고 대통령도 못 되고 인기 떨어지고 국힘당 망하고 총선 망하고. 화이팅! 예. 나를 내려놓고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 크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충성!